안녕하세요. 닥터 강스 키 라디올로지 시간입니다. 키 라디올로지 유튜브 채널에 Medicine in Art라는 새로운 포맷을 추가하였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영상의학과 의사로서 보고, 캐치하고, 분석하는 것에 대한 나름 일가견이 있다고 생각하고, 10년 이상 취미 미술을 해왔고, 미술과 미술사를 좋아하고, 더해서 미술사를 포함한 인문학을 공부할 시간적 여유도 생겨서 나의 방식대로 그림을 공부하고 분석하고 감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선택한 그림은 렘브란트의 닥터 니콜라스 툴프의 아나토미 레슨입니다. 매우 유명한 그림이고 더욱이 의사들에게는 매우 친숙한 그림입니다. 렘브란트의 닥터 니콜라스 툴프의 아나토미 레슨은 마우리츠 호이스 미술관이 자랑하는 대표 작품 중 하나입니다. 그림과 그림 설명은 마우리츠 호이스 미술관 홈페이지에서 가져왔으며 상업적인 목적이 아니면 사용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화가 렘브란트는 많은 작품을 남겼고 그중 네 점의 그룹 초상화를 그렸는데 이 그림이 그의 최초의 그룹 초상화입니다. 해부학을 강의하는 닥터 툴프와 7명의 서전을 그린 그룹 초상화입니다. 1632년 작품이고 가로가 2m가 넘는 크기이며 캔버스에 오일 페인팅입니다. 렘브란트가 암스테르담으로 이주한 다음 해 25세에 그린 이 그림으로 그는 일약 스타덤에 오르게 되었고 이로 인해 부유한 귀족들을 위한 초상화 제작을 독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림을 보면 화면 아래 비스듬하게 놓은 사체에 가장 강한 빛이 비추어져서 왼편 아래쪽에 검은 의복과 강한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화면의 밝은 부분을 사체가 차지하고 사체의 밝은 부분에서 반사광이 나와 각 인물들의 얼굴과 닥터 툴프 손의 밝은 부분을 형성하고 있으며 나머지 부분은 어둡게 처리하였습니다. 사체와 대각선을 이루는 위치에 검은 옷을 입은 닥터 툴프가 의자에 앉아서 사체 왼팔을 해부하고 있습니다. 닥터 툴프의 왼쪽 그리고 사체 위쪽으로 7명의 인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림 거의 오른쪽 반은 닥터 툴프 한 사람으로 채우고 왼쪽 반을 7명을 그림으로써 닥터 툴프의 강의가 주인공임을 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7명의 길드원들의 각각의 얼굴 표정과 바라보는 방향은 이 아나토미 레슨을 더욱 흥미롭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림의 역사적 사회적 배경을 보면 16세기 초부터 공개적인 해부학 수업이 유럽 전역으로 퍼졌습니다. 아나토미 페인팅의 전통은 1601년부터 시작되어 18세기까지 지속되었고, 이 그림도 이런 선상의 하나이고, 이런 형태의 그림 중 대표적인 걸작입니다. 암스테르담에서는 1555년에 서전 길드에게 해부학을 가르치기 위해 처형된 범죄자의 시신을 해부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하였습니다. 공개 해부학 수업은 처음에는 교육적인 이유로 설립되었지만 16세기 말부터는 시민들을 위한 행사로 발전하였습니다. 17세기에는 서전 길드 회원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공개 해부학 수업을 받을 수 있었고 방문객들은 입장료를 지불했으며 이러한 형태의 강습이 당시 암스테르담에서는 인기 있는 행사였습니다. 공개 해부학 시연은 시의사 중에서 프라엘렉토, 즉 선출된 강사가 실시하였습니다. 그림에서의 닥터 툴프는 선출된 강사였고, 따라서 닥터 툴프는 7명의 서전에게 포암의 다이섹션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닥터 툴프의 왼손 제스처는 포셉으로 쥐고 있는 포암 머슬의 기능을 보여주어서 시연에 무게감을 더해줍니다. 해부학 수업을 위한 시신은
정확한 시각과 인물을 기록으로 알수 있으며, 그림의 시신은 강도 혐의로 교수형을 받은 28세 범죄자의 시신이었습니다. 그럼 그림 내 시신의 발치에 놓여 있는 책은 무엇이고 왜암 다이섹션을 그렸을까요? 이 책은 해부학자 안드레아스 베살리우스가 쓴 인체 해부학에 관한 표준 저서인 디 휴메니 코르포리스 파브리카일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베살리우스는 근대 해부학의 창시자로 1543년 처음 휴먼 다이섹션을 바탕으로 첫 해부학 교과서를 발행하였고 1555년 개정판을 발간하였습니다. 이 책은 당대에는 의사뿐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매우 파퓰러한 책이었다고 합니다. 아래는 매트가 가지고 있는 1555년 판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베살리우스가 사체를 다이섹션하고 있는 광경입니다. 이 책 앞부분에 다이섹션된 사체의 포암, 플렉서 머슬을 들고 있는 베살리우스의 초상화가 들어있습니다. 닥터 툴프는 아마도 이 저명한 베살리우스를 모방하고 싶었고, 따라서 렘브란트에게 포암 다이섹션 하는 모습을 그려달라고 요청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렘브란트가 주문 제작하여 완성한 첫 그림은 수정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첫 그림과 차이점을 보면 시신의 오른손은 신체의 나머지 부위에 비해서 색깔이 약간 다르게 보입니다. 그림을 엑스레이로 조사한 결과 렘브란트는 원래는 손이 아닌 스텀프만을 그렸습니다. 상습적인 도둑이었던 시신의 주인은 이전 유죄 판결로 이미 손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닥터 툴프나 렘브란트는 스텀프는 너무 많은 관심을 끌 것이라고 생각하여 손을 추가하였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손은 다른 부위와 약간 다른 색상으로 변색이 되었습니다. 닥터 툴프는 이 초상화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며 모자를 쓴 유일한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그림 상단에 보이는 이 의사도 모자를 쓰고 있었지만 렘브란트가 그 모자를 지웠습니다. 원래 모자에 희미한 그림자가 보여서 이러한 변화를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림 속에 한 사람이 들고 있는 이 종이 쪽지에는 여기 그려진 인물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967년 이 그림을 세척함으로써 원래 이 쪽지에는 팔의 해부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는 것이 판명되었습니다. 이 그림을 그린 렘브란트는 다들 너무 잘 알고 있는 화가입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을 듯하여 길게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렘브란트 그림의 명암 대비는 종종 카라바조와 비교됩니다. 그러나 그는 카라바조의 그림을 한 점도 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렘브란트는 젊었을 때부터 초상화 학으로 성공하였고 당대의 부와 명성을 얻었습니다만 노후에는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웠습니다. 렘브란트는 자화상을 많이 그린 화가입니다. 이 렘브란트의 자화상은 아나토미 레슨을 그린 시기와 비슷한 1633년 자화상이고 루브르가 소장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렘브란트는 바로크 회화를 대표하는 화가입니다. 바로크 회화는 17세기 초 이탈리아 카라바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강렬한 색채 표현, 강렬한 명암 대비, 그리고 드라마틱한 연출을 특징으로 합니다. 렘브란트의 닥터 니콜라스 툴프의 아나토미 레슨은 강렬한 명암 대비와 드라마틱한 연출을 보이는 바로크 회화를 그대로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렘브란트의 닥터 니콜라스 툴프의 아나토미 레슨은 그룹 초상화의 대표 걸작입니다. 그룹 초상화는 17세기 네덜란드 회화의 고유한 특별한 형식이었습니다. 렘브란트의 그룹 초상화는 그 어느 것보다도 역동적입니다. 펌 매드에서 렘브란트의 닥터 니콜라스 툴프의 아나토미 레슨을 서치하면 몇몇 의학 논문들이 나옵니다.
이 논문은 렘브란트 탄생 400주년을 기념해서 작성한 논문입니다. 이 그림의 해부학적 정확성은 수십 년 동안 의학 및 미술사 문헌에서 논의되어 왔다고 하며, 이 논문은 그림의 해부학적 정확성을 분석하기 위해 실제 사체에 포함 해부와 그림 속에 포함 해부를 비교하였습니다. 그림 속 닥터 니콜라스 스툴프는 실존 인물이며 암스테르담 외과 의사 길드의 아나토미의 프라엘렉터로 오랫동안 재직한 후 정치에 참여하여 시의원과 암스테르담 시장을 역임하였습니다. 그의 업적으로 Observation Medica라는 책을 집필하였으며 Valvula iliocicalis, 즉 iliocecal valve를 정확하게 묘사하고 그린 최초의 사람입니다. 그 논문에서 그림 속의 포암 아나토믹 스트럭처를 정확하게 아이덴티파이 하였고, 그중 손의 얼라 사이드에 위치한 longitudinal cord-like white structure가 있는데, 이게 얼라 너브의 anatomic variation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렘브란트의 닥터 니콜라스 툴프의 아나토미 레슨은 당대 네덜란드에서 유행한 그룹 초상화의 대표 걸작입니다. 바로크 미술의 강렬한 명암 대비와 드라마틱한 연출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림 내 사체의 포암 다이섹션 장면은 저명한 베살리우스에게서 영향을 받았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놀랍도록 디테일하게 얼라 너브의 아나토믹 베리에이션까지도 그린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우리츠 호이스 미술관에서 실물 그림을 영접하고 공부했던 내용들을 확인하면 그림 감상이 더욱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